코로나 시기 동안 아시아인들이 저렇게 심한 혐오 범죄의 타겟이 되었다니 정말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전염병의 불안과 공포를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덧씌운 그 광기 어린 상황을 우린 코로나19 때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 사태에서도 이런 혐오와 비난의 화살이 성소수자에게 향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건 과연 이 신종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잘 막아낼 수 있을까입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이어서 원숭이두창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또 우리 방역 시스템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겼던 아프리카 풍토병 원숭이두창이 한국에 상륙한 것입니다. 첫 확진자는 독일에 다녀온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이며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 피로 등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을 보였으며 정부는 원숭이두창의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법정 감염병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오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지난 6월 8일 우리나라도 이제 법정 감염병 제2급 감염병과 검역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관리 조치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숭이 두창이 팬데믹 수준까지 확산될 것인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창궐한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유전자 변이가 쉬운 RNA 바이러스였습니다. 반면 원숭이 두창은 D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과거 신종플루는 이제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고 지금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들은 둘 다 RNA 바이러스예요. 그 내부에 그 유전자를 RNA라는 굉장히 작고 이제 한 가닥의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호흡기 세포에 잘 들러붙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예요. 크기가 상당히 크고 그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변이가 거의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호흡기 비말과 같은 접촉이 생기더라도 그 큰 덩어리를 호흡기 비말이 그 바이러스 덩어리를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나게 그런 두꺼운 게 어떻게 큰 덩어리가 떠다닐 수가 없거든요. DNA 바이러스인 원숭이두창은 변이가 쉽지 않아 통제가 가능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크고 무거워서 전파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인 아프리카에서는 어땠을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있지만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Person to person is not common, and that's what the evidence suggests. Because if you look at the literature from 1970 to early 2000s, the secondary attack rate, that's the rate of person to person transmission after somebody gets infected from an animal, for instance. 그런데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자 발생이 지금과 같이 큰 규모로 보고되었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산발 사례, 소규모의 집단 사례 정도였었다는 거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유입의 정도가 굉장히 커졌고 그냥 단순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전파를 통해서 아프리카 이외의 다른 대륙에서의 환자 발생이 상당 숫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영국 보건당국의 보고서입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과 2018년 등장했던 원숭이 두창을 비교했더니 48개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최근 원숭이 두창에서 50개 정도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은 아닐까? 유전학 권위자인 프랑스와 발루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We don't actually have a very good overview of the genetic diversity of monkeypox. We don't know that much about
So we cannot really say this mutation helps the virus spreading better. This mutation makes the virus nastier. No, we're not there at all. 이 정도의 변이만으로는 형질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봐온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But because they all have this relatively large number of mutations, the question becomes, have they been circulating around for many years maybe? That may be for 4 or 5 years. I think it's relatively unlikely, but we cannot rule it out. Another concern is whether this might suggest that the virus has been adapting to transmit better in humans. And I would say the answer is maybe. We don't know. It's really not possible to make any predictions at present. And it would be really with a lack of evidence that people who do make predictions are doing so.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to be looking at the genetic sequence of the virus, which is going on i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다행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백신은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들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paña va a participar, por supuesto, de este proceso junto al resto de los Estados miembros para acceder a la misma. 영국과 미국, 캐나다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등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It's obviously rough and everyone's getting frustrated because there is a line, but that also means that I feel a lot safer going out, meeting new people, whatever. Aujourd'hui, je suis venu me faire vacciner parce qu'on se rend compte que ça prend quand même pas mal d'ampleur. Fait que je préfère être vigilant parce que ça apparemment assez contagieux de ce que j'ai pu entendre. Fait que c'est possible de le faire, je le fais tout simplement. 우리나라도 원숭이 두창 백신과 치료제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비축되어 있는 2세대, 1세대 두창 백신이 있기는 하나 이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3세대 백신을 국내 도입하는 절차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원숭이 두창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here is no way that we can eradicate monkeypox from the world because it's present in many different African small mammals, particularly, as I said, we think squirrels, but probably more widely than that. And so there will always be the potential for that to jump into humans and spread, and then ultimately spread more widely. 원숭이 두창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야생의 질병, 즉 인수 공통 전염병이 들이닥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잦아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코로나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100년에 두세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5-6년 만에 한 번씩 있었다면 2-3년 만에 한 번씩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후 온난화가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이 사는 그런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어떤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파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정글, 그다음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정글을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서 정글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야생 동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죠. 이동함으로써 질병이 더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취약점을 노출한 것은 중증 환자의 치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매번 유행 때마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자가 증가하고 역학조사와 격리는 성공적이었으나 환자의 치료는 성공적이지 못했죠.
벌써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지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병실이 부족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병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새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천 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도 500명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올 때마다 전염병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긴 것은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차 유행 그리고 델타 오미크론 유행까지 다 합쳐서도 그러니까 매번 대유행 시마다 병실이 모자랐어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병실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2위가 한국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두 배 반 정도가 많습니다. 병실은 많은데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전염병에 맞설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9.7%로 OECD 꼴찌 수준입니다. 결국 환자가 급증할 때마다 민간 병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26개 종합병원에는 중등증 치료 병상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을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유행이 계속 확산될 때는 비수도권까지 이 행정명령을 확대하여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할 때마다 민간병상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간병원들이 병상 동원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딱히 제지할 방안이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 병원 동원, 병상 동원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병원 내에서는 그거는 감염내과가 하는 거지 우리 뭐 정형외과나 우리 외과는 뭐 하는 거 아니야. 삼성은 2천 병상인데 30개 동원, 30개 코로나 내놓고 아산은 45개 내놨, 1.5% 내놨어요. 그렇게 내놓고선 병상이 모자라다니까 황당한 거죠. 2천 개 중에 왜 30개밖에 안 내놔? 이렇게 되는데. 결국 민간병원에 의료 수가를 올려주기로 약속하고 부족한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돈을 주고 병실을 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는 진료비의 5배, 10배를 주고 그냥 병상을 돈으로 샀어요. 그건 시스템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그 돈으로 병상을 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감염병 진료 체계가 뭐냐? 없어요. 그걸 만들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공공병원을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간병원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짓기로 했던 감염병 전문 병원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제2 메르스 막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 22년도까지 설립하겠다고 공약하셨죠? 네네. 네. 이행 불가능하죠? 네. 아직까지 착공 들어간다 한 군데도 없죠? 네네. 진행 중에 근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22년까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코로나19는 우리 방역 시스템의 허술한 부분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만에 하나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면 정부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감염병의 유행이 찾아오면 우리가 코로나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되풀이된다고 하는 얘기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지 않아도 될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코로나19로 24,530명의 시민이 생명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에 맞서는 공공의료 체계는 전쟁을 대비하는 군대나 다름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다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팬데믹 상황이 닥치면 그 공공의료 체계가 시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절감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강한 군대만큼이나 튼튼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메르스와 신종 플루, 코로나19 등 여러 팬데믹을 겪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되풀이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고 피해가 속출할 때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또 전염병이 수그러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겁니다. 미래에 어떤 전염병이 닥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염병이 등장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원숭이 두창 사태가 우리 의료 시스템을 강한 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PD수첩에서는 1991년 대구 와룡산 부근에 거주하셨거나 학교를 다니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